22일간의 일정을 끝낸 잼버리 대원들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공항공사는 전용 출국장을 마련하며 수속을 두었고 더 머물며 관광을 즐길 일부 대원들에게는 정부가 숙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풍 피해가 큰 강원 영동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곳곳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충전하던 전기차를 훔쳐 도심을 6시간 질주한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이 평택항에 입항했습니다. 한중 백길이 끊긴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단체 여행 허용으로 명동과 면세점 등은 유커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르는데 오늘은 7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떠났습니다. 이 정부도 모든 대원들이 출국하는 마지막까지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가자들이 생각보다 심한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훗날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가 대원들의 귀국길을 취재했습니다. 칠레 잼버리 대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헤어지는 친구들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겁니다. I have a lot of experience. I can share with a lot of countries and cultures. 한 에콰도르 대원은 처음 만난 한국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전하며 떠남을 아쉬워했습니다. 형한테 헬로 했는데 에콰도르 사람이라고 선물을 주시면 이렇게 스카우트 대원 같은 거 하고 싶어요? 네. 오늘 이곳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잼버리 대원은 7,700명가량으로 공항공사는 체크인 카운터 10개와 보안 검색대 12개, 출국장 2개를 대원 전용으로 마련해 이들의 원활한 수속을 도왔습니다. 공항 측은 기념품 수천 개를 준비해 대원들을 환송했고 정부는 이들의 귀국 지원은 물론 더 머무르기를 원하는 대원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제일 원칙으로 하면서 출국 등 모든 과정에서 지금 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천공항 측은 15일까지 잼버리 대원 2만 3천여 명이 순차 출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love Korea.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시간을 돌려 어젯밤 마지막 피날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태풍을 피해 새만금 야영장을 떠났던 4만 명가량의 대원들은 K-POP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작은 불안했지만 마지막은 말 그대로 흥겨운 잔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준비가 부족했을 K-POP 스타들의 공연도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윤소하 기자입니다. 다시 한자리에 모인 대원들. 지난 2주간 잼버리 활동이 영상으로 흐르고 내년 개최지의 연맹기가 전달되면서 다음을 기약합니다. 이후 시작된 K-POP 공연. 대원들은 빗속에서도 응원봉을 흔들며 뜨겁게 환호합니다. 143개국 4만 3천 명이 모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폐영식과 K-POP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속 귀갓길에 오른 대원들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I feel a bit sad because it was a unique experience in here. It was perfect. The fireworks, the all the singers, the bands. 공원된 버스가 1,440여 대나 되는 탓에 퇴장에만 3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잡고 질서 있게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So many people that I'm so happy to meet. 네. My favorite, our favorite things were the fireworks and the groups like Miggy and Sam. 외국인 대원들은 오늘부터 순차 출국을 시작했고 일부 대원들은 한국에 남아 전통 문화 체험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행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만 6년의 준비기간과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행사가 부실했다면 누군가는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이겠죠.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취재 결과 잼버리 대회 주최 측인 전라북도가 3년 전 예산 증액과 함께 약 40%까지 국비를 늘려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가 국비 빼먹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병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0년 8월 전라북도가 작성한 잼버리 총사업비 변경 계획이 담긴 문건입니다. 전라북도는 상하 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당초 491억 원이던 총사업비를 1278억 원으로 11%였던 국비 비율을 39%로 3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재부 검토 등을 거쳐 당시 총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총사업비는 1171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 중 25%는 국비로 쓰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성공적 개최 준비가 새만금 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됨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원 부담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잼버리 조직위는 총사업비의 870억 원을 인건비를 비롯한 조직위 운영비에 썼고 기반시설 조성엔 205억 원만 투입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전라북도가 국제행사 유치를 빌미로 예산만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 행사는 뒷전으로 둔 채 오로지 국비 탄핵에만 혈안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북도가 국비 증액을 요구한 2020년 12월 잼버리 예산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행사 프로그램 195개는 규모에 비해 또 50개에서 60개인 기존 3개 잼버리 행사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다며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12일 동안 진행된 잼버리 대회는 운영 미숙에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겹쳐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와 기업,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에 큰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정민 기자가 잼버리 대회 명과 암에 맞춰봤습니다. 150여 개국에서 4만 명 넘게 참가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지난 1일 허허벌판 새만금에서 개막했습니다. 찜통 더위에 선풍기 한 대, 나무 한 그루 없는 텐트촌에선 첫날부터 온열 환자가 속출했고 It's very hot. So if you don't have an umbrella or a hat, it's very easy to get sunburned. Way hotter than Malaysia. I think so. I got headache two times already. I had to eat paracetamol.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과 샤워장, 곰팡이 핀 달걀 등 부실 지원에다 야간엔 벌레까지 들끓었습니다. 온열 환자에 벌레 물린 환자까지 사흘 만에 환자만 1,500명에 육박하며 행사 중단 요청이 빗발쳤고 진짜 저는 아이 잡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절대 취소가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대요. 닷새 만에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줄줄이 철수하며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준비 부족 우려에도 걱정 말라며 큰소리쳤던 여가부. 폭염이나 폭우 대책, 그다음에 태풍 방역과 감염 대책.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총 사업비만 1,171억 원. 막대한 예산의 행방이 묘연했고 전북도와 부안군 공무원들의 크루즈와 유럽 여행 등 잼버리 개최하는 거리가 먼 해외 출장에 낭비됐다는 비판까지. 부실 운영이 빚은 참사에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달려들었습니다. 태풍 북상으로 새만금 철수가 결정되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 모두가 발벗고 나서 숙소부터 즐길 거리, 먹거리를 지원했고 덕분에 대원들은 머드축제와 청와대, 고궁, 미술관 등에서 다채로운 한국을 즐겼습니다. 마지막 폐영식과 K-POP 콘서트는 버스 1,440대, 4만 명이 넘는 인원의 대이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일사불란하게 인력과 자원을 움직여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I'm super sad. This has been an amazing trip. We have had some ups and downs, but everything is going to end up here with a huge concert.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며 잼버리는 끝났지만 준비 부실에 대한 책임, 예산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태풍 카눈이 강원 영동과 대구 지역에 남기고 간 상처가 깊습니다. 날이 개면서 이제 복구 작업도 시작됐는데요. 자원봉사자들도 찾아와 주말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렸지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해 주민들은 막막할 뿐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장비가 무너진 제방을 응급 복구합니다. 주택가에는 물에 젖고 진흙 범벅이 된 살림살이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예, 허리가 찼어요. 전자제품 전부 다 물에 다 들어갔어요. 한 개도 못 씁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첫 주말인 오늘 강원 속초와 대구 군위 등지에는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립니다. 물에 다 젖어가지고 좀 밖으로 다 꺼내고 이제 나중에 중장비가 와서 들고 갈 수 있도록. 모든 봉사단체들이 움직이고 모두 협력해서 복구가 빨리 이루어지는. 하지만 일부 피해 현장은 일손이 부족해 애만 태웁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농작물이 흙더미에 뒤덮였지만 수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 물에 잠긴 데다 농작물과 농기계까지 망가져 막막할 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몸이 안 좋으니까 내 혼자 있기는 뭐 끝도 한도 없어요. 이 와중에 7호 태풍 란이 화요일쯤 일본까지 북상할 예정이라 수해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다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량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습도가 80%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은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이 더위를 잊기 위해 4년 만에 다시 열린 서울 물총축제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잔디광장에 몰려든 사람들이 물총 싸움을 벌입니다. 서로 물총을 쏘며 뛰어다니고 물벼락을 맞아도 흥겹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 참여했는데 물총 가지고 놀면서 물도 맞을 수 있어서 되게 너무 행복하고. 서울 물총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물총 싸움을 즐기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웠는데 제 앞에서 DJ하고 계시는데 음악이 너무 좋고요. 춤추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경남 창녕이 34.7도로 가장 높았고 대구 33도, 부산 32.5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광주와 부산 등 남부지방 대부분은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최대 20mm에 이르는 비가 내리면서 최저습도가 80%를 웃돌아 체감기온과 불쾌지수를 높이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더워집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주재영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막바지 휴가 차량까지 겹치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몸살을 앓았는데요.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아침부터 이어졌던 고속도로 정체는 밤 7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풀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들도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고속도로 CCTV 보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미호천교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인근에서도 하행선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금남리 인근에도 양방향 모두 차가 많지만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558만 대였습니다. 지난 4주간 평균보다 17만 대 더 많았습니다. 수도권에서 48만 대가 빠져나가며 하행선 정체는 오전 11시쯤 정점에 달했습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지금 출발한다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 50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 방향 정체는 저녁 5시쯤 가장 심했지만 저녁 8시를 전후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내일 486만 대, 월요일은 521만 대로 평소보다 많겠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오늘 대전의 한 주유소 입구로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경찰이 붙잡고 보니 운전자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들과 함께 충전하던 전기차를 훔쳤고 6시간을 질주하다가 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자동차 앞쪽이 완전히 부서졌고 주유소 앞 가격 표지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전에서 전기차가 주유소 입구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이었습니다. A군 등 4명은 이곳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하던 전기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4시부터 6시간 동안 훔친 차를 몰고 대전 시내를 내달렸습니다. 충전하던 전기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차 안에 열쇠가 있어 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동승했던 중학생 2명은 차에서 내렸고 나머지 중학생 1명은 사고 직후 달아났습니다. 초등학교 한 뭐 6학년 정도 됩니다. 그 운전자는 현장에서 잡혔고요. 탑승자는 도망했습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인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달아난 중학생 3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처럼 대하라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교육부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도 구두 경고에 그쳤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전국 교사들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가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 3만여 명이 우비를 입은 채 구호를 외칩니다. 6개 교원단체가 설립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학부모 갑질을 막기 위해선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며 공동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생활지도에 있어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하십시오.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갑질을 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에 그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당시엔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교원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난달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육부 공무원이 특수교육교사들은 성적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철근 누락에 이어 조사와 보고, 통계 누락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LH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인지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LH 수장마저 조직이 참담하다고 말할 정도인데 어제 기자회견 분위기는 싸늘했겠습니다. 네, 설명에 앞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뭘 이리... 마이크도... 죄송합니다. LH가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예요. 네, 어제 기자회견 도중 마이크까지 망가지자 이한준 LH 사장이 한탄하듯 한 말인데요. 수장마저 이런 정도라고 말하는 LH의 가장 큰 문제는 칸막이 조직 문화가 꼽힙니다. 칸막이 문화라면은 조직 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요. 말 그대로 토지 분야와 주택 분야가 합쳐진 조직입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돼 조직이 커졌는데 14년째 양측이 화합하지 못하고 파벌 싸움을 계속하면서 소통도 보고체계도 원활히 작동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예. 심지어 건축 도면을 전혀 볼 줄 모르는 토목직이 설계와 시공을 살피는 구조견적단 자리를 맡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없이 슬라브의 하중을 버텨야 되는 만큼 정교한 계산이 필수인데 조직 간 자리 다툼에 결국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셈입니다. 네, 겉으로만 통합을 했던 거군요. 결국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이 사표를 내는 초강수를 돕고 또 네. 이번에도 조직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핵심은 조직 규모와 권한을 다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본사와 지역본부 내근 조직을 대폭 줄이기로 했고요. 또 LH 자체 설계와 시공을 전면 폐지하고 감리 등은 지자체 이관에 전관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이 있느냐일 텐데 2년 전에도 비슷한 혁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H는 2년 전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당시 조직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까지 8%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또 당시 전관특혜 근절 방안도 내놨지만 악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 여력이 충분치 않으면 결국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참에 LH가 업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일각에선 LH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LH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기업이 없는 데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주택청 신설 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권 카르텔을 깨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LH가 자체 정화할 능력이 없다면 LH를 관리하는 국토부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네. 국토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토부는 LH의 셀프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LH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 용역 발주를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국토부가 LH의 관리 감독을 맡는 주무부처인 만큼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LH 존립까지 거론을 하던데 국토부도 LH도 해체 수준의 각오로 혁신안을 내놓지 않으면 신뢰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한중 여객선 운항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일명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상인들이 먼저 입국했고 유커들은 중국 명절이 있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평택항. 어젯밤 승객 55명을 태우고 중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백고동을 울리며 들어옵니다. 한국과 중국으로 오가는 여객선이 입항한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지금 다시 이 업무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첫 승객에게 꽃다발이 건네지고 평택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랜만에 만날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계획도 세워봅니다. 서울이나 뭐 이 뭐 좋은 데를 다 다니고 싶고 뭐 부산에 제주도도 가고 앞서 중국은 지난 10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78개 나라에 대한 단체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먼저 반응한 건 중국 상인들입니다. 고춧가루 등을 한가득 싣고 입국한 상인들은 바닷길이 다시 열린 만큼 자주 왕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인천항으로도 중국 관광객 등 110여 명이 들어왔고 크루즈선은 중국 정부 발표 하루 만에 53척이 제주 방문을 예약했습니다. 유커 방문은 중국의 최대 명절이 있는 다음 달부터 본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방문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관광업계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더 뽑고 간판도 바꾸며 유커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곧바로 우리 경제에 큰 혜택을 주진 못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거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을 즐깁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른바 유커가 늘 것이란 소식에 상인들은 중국어 간판을 붙이고 중국어 가능 직원을 뽑으며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새로 오픈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중국어 능통자로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지난해 22만여 명에 불과하던 유커는 올해 상반기 54만 6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16년 807만 명에는 크게 모자란 수준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600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대비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80% 정도 회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유커의 증가가 국내 경제에 곧바로 큰 효과를 주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고요. 작은 소비가 많이 생길 거고 경제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중국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여는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중국 옌벤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최근 폐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생가는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독립운동 근거지인 명동촌 한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 이 명동촌의 현재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중국이 이곳에 뭘 하려는 건지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옌벤 지역의 명동촌이란 마을입니다. 일제강점기 한인들이 모여 살며 나운규, 송몽규와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거점입니다. 갑작스레 폐쇄된 윤동주 시인의 생가도 명동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중화민족을 강조하는 구조물들이 대거 조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학교 앞엔 영원히 당을 따라 나가자는 구조물이 들어섰고 그 앞 기둥엔 192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적었습니다. 그런 사각을 다 적어놨던 건데 기둥은 그대로 두고 얼굴 이렇게 포장해버리고 거기다 공산당의 역사를 1차 대회, 2차 대회 그 역사를 쭉 다 적어놓은 거죠. 또 중국 소수민족들이 어깨를 맞댄 벽화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아로새기자며 중화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동촌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주변 지역을 이제 예속화시키려는 그런 일환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작업이. 민족의 고뇌와 독립의 열망을 적어냈던 윤동주 시인의 삶은 물론 독립운동 터전까지 부정당할 상황에 처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중국의 돈 없는 역사 왜곡 시도는 북중 접경지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에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홍보하는 문구를 내걸거나 발해 대조영을 말갈족 수령이라고 해석하는 전시물도 있습니다. 중국 단둥 현지에서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단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끊어진 다리로 중국 공산당 역사를 선전하는 이른바 홍색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침략한 미군이 이 수백 대 그 정찰기 B-29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압록강에다가 뭐 융단 폭격을 해서 이 다리가 끊어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입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다리 위에는 6.25 전쟁의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들이 보입니다. 미군이 북한을 침략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친차오 메이진이라고 했거든요. 중국의 어떤 엄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침략을 했다. 북한이 아닌 미국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으로 부르는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 노골적으로 체제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伟大的抗美援朝 전쟁 抵御了 帝国主义 침략 扩张. 단둥의 조선족 민속 박물관에선 냉면을 조선족의 대표 음식, 돌잡이는 조선족의 의식이라고 소개합니다. 발해를 말가린이 만든 정권이라며 대조영은 말갈족 수령으로 표기했습니다. 시진핑 체제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열풍의 역사적 표현으로 전반적으로 동북공정의 연속. 한복은 조선족 전통 의상으로 포장돼 접경지 관광객들에게 인기 촬영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오는 월요일인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합의한 휴일입니다.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데 쿠팡만 여기에 불참하면서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업체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우체국. 소포를 보내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접수처엔 소포 우편물 접수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체국을 포함한 주요 택배사들은 오는 14일 하루 동안 모든 택배 업무를 쉽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햇수로 4년 차를 맞이했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내일부터 4일간의 짧은 휴가를 갖습니다. 저희는 뭐
이쪽 시내니까 쉬는 게 좋은 거죠. 온라인 쇼핑몰도 배송 지연 안내문을 걸고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는 상황. 하지만 일부 이커머스 업계는 정상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쿠팡은 휴가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4년째 불참 중인데 이를 두고 업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는 업계의 상생 노력을 퇴색시킨다는 겁니다. 쉬고자 만들었던 택배 없는 날이 택배 쿠팡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폭주하는 물량을 쳐내야만 하는 죽음의 날로 기록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CJ대한통운도 특정 업체만 불참하고 배송을 지속할 경우 선의를 갖고 참여한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과거 검투사와 맹수들의 전투가 펼쳐졌던 콜로세움이 21세기에 새 격투기 대결장으로 거론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크 저크버그와 이 콜로세움에서 겨룰 거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번에도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없던 일이 되면 뒷감당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조정민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와 문화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장엄한 장소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로마의 검투사를 뜻하는 글래디에이터 단어를 올리고 저커버그와의 격투가 콜로세움에서 열릴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세계적 유적지인 콜로세움은 과거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결투를 벌인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온라인에선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두 사람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물까지 등장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I think these two men should fight in here and they should give all their money to charity. 하지만 실제 콜로세움 격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줄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머스크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다며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로마에서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만약 머스크가 실제 시합에 응한다면 그때는 내게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머스크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의 불길이 아직도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8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많은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부실 대응 논란도 증폭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하와이 산불 발생 나흘째, 사망자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61명이 숨졌던 1960년 쓰나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실종자가 천여 명인데다가 건물 내부 수색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라 피해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What we saw was likely the largest natural disaster in Hawaii state history. 산불 대응에 부실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와이주가 발간한 보고서에선 산불 인명 피해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됐고 There will be a lot of pressure on the state and other organizations to improve their fire prevention actions. 전기와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 경보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My phone got one ping as I was getting into my truck and that was the only evacuation notice we had. 만 명 넘게 삶의 터전을 잃었고 한인들의 피해도 막심합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도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완전 통제 구역은 못 들어갔어도 음식들을 나누기 위해서 발렌티우로 일부 지역을 갔는데 보니까 얼마나 큰 일인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요. 산불 진화율은 85% 정도인데 인력과 장비 부족, 강풍까지 더해져 진화와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에 빗대며 검찰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대로 총선을 치르긴 어렵다는 기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세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대중 납치 사건 50주년 토론회.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려는 집권층의 시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김 전 대통령 납치 사건에 빗대 정적 제거 시도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경기도 공문이 한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검언 유착이라고도 했습니다. 400회 가까이 압수수색을 하고도 그럴듯한 물증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야말로 무능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오는 17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대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구 한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은 기소를 위한 절차로 보여진다며 국민 불신이 축적되는 수순으로 가면 향후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고 비명계 의원도 당의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며 그땐 사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7일에 검찰 그 출석하겠다는 그 입장 이후로 뭐 특별히 당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법조인 대건 삭제한 정진석 실형 판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 준비한 이것이 이제 법조인 대관이죠? 예, 이 법조인 임명 사정격인 법조인 대관인데요. 최근에 이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검색해봤더니 네. 이 검색이 안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해보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박 판사가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박 판사의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기수, 이 근무지 등이 포함된 기본적인 정보였는데요. 원래 이 법조인 대관에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법조인이 등재돼 있습니다. 지금도 판사 3천여 명, 이 검사 2천여 명 등 현직 판검사들이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데 박 판사만 이를 삭제한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도 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입을 예. 모읍니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대우를 받는 판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금 500만 원형인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면서 과한 형량이 논란이 될 걸 알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감정적 판결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그럴 여지가 있는 겁니까? 예, 정진석 의원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이 법조계와 정치계에선 박 판사가 과거에 썼던 글이나 이 SNS 활동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대부분 팔로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박 판사를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또 박 판사가 고3 때 쓴 글에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수준 낮은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한다. 불법 자금 헤쳐먹은 의원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정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이 전례에 비춰봤을 때 과합니까? 이 박 판사의 형량이 양형 기준을 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서도 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죄로 징역형이 나온 적이 있긴 해서 이번 판결과 함께 노 대통령을 성역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상이 되거나 이 구체적 허위 사실이 있어도 이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폭넓게 허용해서 무죄나 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이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은 문 대통령 사상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제작사도 역사적 인물의 허위 사실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법조인 대관 삭제한 정진석 실형판사의 느낌표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법복의 무게는 더욱 무거운 거죠. 그런데 법조인 대관은 삭제하고 정 의원에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서 자신 없는 태도의 정치 성향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 사법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직업에 판단의 저울이 공평하고 타당했는지는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 롤스로이스 남도 한동훈 탓입니다. 네. 이 롤스로이스로 큰 사고를 낸 남성 얘기인데, 근데 이 사건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연관이 있나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주장입니다. 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신모 씨가 지금은 구속된 상태인데요. 예. 이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이 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은 석방이 가능했던 게 이 대검찰청 예규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검찰의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이 담긴 대검 예규인데 신 씨 석방의 근거가 된 변호사 신원 보증 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검찰 예규를 한 장관은 손보지 않았냐 이런 책임을 모른 겁니다. 사실과 다른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즉각 반발했네요. 예, 한동훈 장관은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한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선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가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 대검 예규도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 거고요. 또 대검 예규 뜻도 신원보증이 있으면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구속 필요성이 없어서 풀어줄 때는 신원보증을 받으라 이런 절차적 절차였다는 겁니다. 예.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예, 박 의원은 한 장관의 반박이 나오자 곧바로 재차 글을 올려서 왕좌병이라고 반박을 네. 했습니다. 철진한 예규를 손보고 할 일을 하란 건데 왜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하냐 이런 취지인데요. 이 한 장관은 박 의원을 향해서 음주운전 전과자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마약 운전한 롤스로이스 사건 석방에 분노할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박 의원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경선 시절에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나오자 한 번이라며 전혀 의미 없는 공방이라고 감싸기도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방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당에 다 제출을 했고요. 근데 두 사람의 설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이 박 의원은 법사위원회로 이 상임위를 옮긴 상태여서 앞으로도 한 장관과의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대정부질문이나 라디오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발언을 계속했었습니다.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됩니까? 국민들의 상식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우리 집 TV가 더 커 막 이런 얘기하듯이 아주 유치한 논법을 계속 쓰더라고요.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뭐 유행이신가 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롤스로이스 남도 한동훈 탓의 느낌표는 지록이마 입시름 그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박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이동 이유를 이 한동훈 장관과 입씨름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칼날을 다시 다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만들어서 굳이 설전을 이어가려는 정치적 장사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들도 많을 텐데요. 현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진 폭염특보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24도 보이겠고요. 안동은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8도가량 높겠고요. 광주가 33도, 부산과 울산은 31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에 5에서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국지적으로는 시간당 10에서 30mm까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곳곳으로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